2022년 1년에 단 하루, 범죄를 허용하는 숙청의 날이 생겨나게 된 미국. 과연 이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실업률과 범죄율이 1% 이하인 미국. 이게 현실로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모든 범죄를 허용한 숙청의 날이 생겨난 덕분인데요. 숙청의 날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총 12시간 동안 이루어지죠. 이런 숙청의 날이 생기면서 가족용 보안 장비 사업으로 재산을 쌓아 올리는 데 성공한 주인공 제임스. You're number one, Mr. Sandin. You got it, sir. Came out on top. Thank you very much. 숙청의 날 시작을 바로 앞두고 제임스도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매년 그래왔던 것처럼 숙청의 날을 준비하죠. We got an hour before commencement. 한편 부모님 몰래 남자친구와 좋은 시간을 보내는 제임스의 딸 조이. I love you. 한참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때마침 제임스가 집에 도착했는지 서둘러 남자친구를 집에 돌려보냅니다. I'm sorry, baby. You gotta get going. 그 와중 숙청의 날을 몇 분 앞두고 메리는 숙청의 날을 지지한다는 의미의 꽃을 꽂아두는데 그때 이웃집 여자 그레이스가 그녀에게 말을 걸죠. So glad I caught you. I come bearing gifts. 그녀에게 쿠키를 건네며 안부 인사를 묻는 그레이스. Have a safe night, Mary. And you, Grace. 한편 메리의 아들 찰리는 자신의 아지트에서 자신이 만든 인형을 조종하여 집안을 수색합니다. You can't keep creeping up on me like that, Charlie. 사실 이 숙청의 날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찰리. What is it? What's bothering you? It's tonight, isn't it?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조이도 마찬가지인데 I don't want to do this anymore. It's stupid.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숙청의 날을 준비하죠. 그렇게 숙청의 날이 시작되기 전 모든 CCTV를 켜고 바리게이트를 세워 모든 곳을 막아버리는 제임스. 그렇게 숙청의 날은 시작되죠. This is your emergency broadcast system announcing the commencement of the annual purge sanctioned by the US government. Have been granted immunity from the purge and shall not be harmed. May God be with you all. 매년 행하는 것임에도 두려워하는 가족들의 모습에 그들을 진정시키는 제임스. So we'll be fine just like always. No worries, okay? 하지만 조이와 찰리는 받아들이기 힘든 건지 급히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 버리죠. 조이는 그렇게 방에서 노래를 들으며 시간을 보내려 하는데 그때 갑자기 조이의 남자친구가 나타납니다. 방탄문이 닫히기 전에 몰래 들어와 있었던 것인데 What are you doing here? I wanted to surprise you. 그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숙청의 날을 보내는 제임스 가족. 찰리는 자신이 만든 인형으로 방을 수색하며 돌아다니고 마리는 운동을 하고 조이는 남자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런데 갑자기 조이의 남자친구가 뜬금없이 고백을 합니다. I didn't come here to see you. I came to see your father. 그의 말에 깜짝 놀란 조이. 그는 자신과 조이의 교제를 허락하지 않는 제임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왔다며 막무가내로 가서 대화를 하고 오겠다고 말하죠. I'll tell him how much I love you. 한편 찰리가 자신의 인형을 통해 CCTV를 확인하는데 그 순간 누군가로부터 급히 도망치는 남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곧장 CCTV실로 달려간 찰리. Someone please help me. 그의 말에 찰리는 잠시 고민하지만 결국 그를 위해 문을 열어주게 되죠. Let's go! This way! 문이 열린 걸 알아차린 제임스는 곧장 문을 닫아버리지만 이미 낯선 남자가 집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조이의 남자친구가 제임스를 부르는데 갑자기 총을 쏴버립니다. 그의 행동에 얼떨결에 그에게 총을 발사한 제임스. 다행히도 제임스는 그의 총을 피했네요. I don't understand. Who is he? Why did you let him in our home? 일단 찰리를 나무라는 제임스. 찰리는 그가 도움이 필요했다고 말해보지만 제임스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었다는 것을 일깨워주죠. 일단 찰리와 마리를 CCTV실에 둔 채 낯선 남자와 조이를 찾아 나서는 제임스. 하지만 이미 조이의 남자친구는 그의 총에 맞아 죽어버리고 말았네요. 한편 초조하게 제임스를 기다리는 찰리와 마리. 그때 그들을 부르는 조이의 목소리에 마리가 급히 밖으로 나가보는데 Are you okay? Is Charlie okay? 그런데 그 순간 Mom, you need to see this. 놀랍게도 가면을 쓴 한 무리가 제임스의 집으로 다가오죠. 뭔가 잘못되었음을 알아차린 제임스. You're Mrs. Sandin? 가면을 벗은 남자는 제임스에게 정중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Mr. and Mrs. The man you're sheltering is nothing but a dirty homeless pig. 단순하게 사냥감만 살려서 돌려준다면 정중히 떠나겠다고 말하죠. If you don't deliver him by the aforementioned time, we'll release the beast on him and on you. 그 말을 끝으로 모든 전자장치들을 잘라버리는 남자.
갑자기 일어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마리는 제임스에게 이 안전장치들이 우릴 지켜주는 게 맞냐 묻는데 It's hard to say. 제임스는 그동안 테스트만 해본 거라 확신할 수 없다고 답합니다. 그의 말에 점점 더 불안해진 마리. 결국 제임스는 그들의 말에 따라 남자를 찾아서 내보내주자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Why should he die? It's in her eyes, John. 그렇게 남자를 찾기 시작한 가족, 모두들 샅샅이 뒤져보는데 가족들 중 찰리가 가장 먼저 남자를 찾게 되죠. 그런데 무슨 생각인지 남자를 숨겨주려 하는 찰리. 그는 거리낌 없이 남자를 자신의 아지트에 숨겨줍니다. 그렇게 찰리가 남자를 숨겨줌으로 인해 가족들 모두 그를 찾지 못하고 결국 시간은 하염없이 흐르게 되죠. 결국 지루해진 건지 그에게 다시 말을 거는 남자. Dear Mr. Sandin! Tell me, why haven't you delivered the filthy swine to me yet? I just can't find him. Our equipment is arriving soon. 장비가 오기 전까지 남자를 찾지 않으면 가족 모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제임스는 다시 남자를 찾아 나서는데 그 와중 하필이면 조이가 찰리의 아지트에 숨으려다가 남자에게 인질로 잡히게 됩니다. 제임스는 그를 회유해 보는데 Now listen, I don't want to hurt any of you, but I am not dying tonight. 당연하게도 제임스의 말을 듣지 않는 남자. 그때 다행히도 마리가 나타나는데 곧바로 남자가 그들의 신호를 눈치채고 또다시 도망가려 하죠. 하지만 결국 제임스에게 잡히게 된 남자. 제임스는 곧장 그를 묶고 그들에게 남자를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가족들은 이러한 행동에 동조하면서도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죠. Look at us, look at this man, look what you're doing to him. What you're doing, nothing is ever going to be okay again. 그런 가족들의 말에 동요하게 된 제임스. 거기에 더해 이 과정을 모두 보게 된 남자는 무슨 생각인 건지 자신을 밖으로 내보내라 말합니다. Save your children. Take me outside. 결국 그의 말에 생각을 바꾸게 된 제임스. 한편 바깥에선 장비가 도착한 건지 그들의 집 바리게이트를 치우고 집에 들여오려 합니다. Those freaks outside are coming in. I have another idea. 일단 어린 찰리를 지하실에 숨겨두고 마리에게 그들에 맞서 싸우자고 말하는 제임스. Right, this is our home. Our kids live here. Anybody tries to come in, you blast them. You will not hesitate. 그때 I'm sorry to tell you this, but your time is essentially up. So I bid thee farewell, sweet Sandy. 남자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는 제임스의 가족 모두를 숙청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말하죠. 그렇게 장비를 이용해 제임스 집에 세워진 바리게이트 모두를 없애는 남자. 일단 두 사람은 총을 들고 구석에 숨어 그들이 들어오기를 숨죽여 기다려보는데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제임스 집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들에게 위치가 발각된 마리. 거기에 더해 지하실에 숨어있던 찰리도 그들에게 위치가 발각되게 되면서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는데 다행히도 곧장 소리를 듣고 나타난 제임스 덕에 찰리는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죠. 제임스는 계속해서 자신의 집에 들어온 낯선이들을 하나둘 처치하는데 그때 방심한 순간 제임스는 남자의 칼에 맞게 됩니다. Your soul has been cleansed, Mr. Sandin. You've purged. 이 상황을 모르는 찰리는 CCTV실 바깥 상황을 확인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나타난 이웃주민들. 이웃주민들은 제임스 가족을 도와줄 생각인지 침입자들로 모두 제거해 나가죠. 죽을 위기에 놓인 마리도 구해주는 그들. 그렇게 그들의 도움 덕분에 다시 모이게 된 가족. I'm so sorry. 하지만 제임스는 과다출혈로 인해 가족의 품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렇게 모두를 처리하고 모인 이웃주민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마리. Thank you. 그런데 Don't thank us too much, Mary. 갑자기 그레이스가 죽은 제임스를 떼어놓더니 세 사람을 묶으라 지시합니다. Let's tie them up. We'll kill them right here. No. Why are you doing this? So much money off of us, and then you just stuck it in our faces. 알고 보니 이미 전부터 제임스 가족에게 증오를 품고 있던 이웃 사람들. 그들은 제임스 가족의 집 보안이 허술해진 틈을 타 그들을 모두 숙청하려고 한 것이었죠. I'm really begging you right now to not do this to my children. 마지막 부탁으로 제발 아이들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마리. It's time for you to quiet down, Mary. 하지만 그레이스는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죠. 그렇게 숙청이 시작되고 founding fathers. 그때 갑자기 나타난 찰리의 인형. 그 순간 처음 들어왔던 낯선 남자가 그들을 제압하기 시작합니다. Don't move. And time, let's go. 그렇게 제임스 가족을 도와주는 남자. 여커. 남자는 마리의 말에 따라 처리해주겠다고 하는데 Kill us quickly.
하지만 더 이상의 숙청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은 마리. 결국 그녀의 뜻대로 모두 식탁에 앉아서 숙청의 날이 종료되기를 기다리게 되죠. 그런데 잠시 마리가 한눈을 판 사이 또다시 그레이스가 그녀를 죽이려 드네요. 그런 그녀를 완벽하게 제압해버리는 마리. Did you hear what I said? No more killing tonight! 그렇게 숙청의 날은 끝나게 되고 영화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1년에 단 하루 숙청의 날을 만든 미국에서 벌어진 해프닝을 담은 시리즈 영화 더 퍼지. 꽤나 독특한 설정으로 영화 끝까지 긴장감이 가득했던 영화였던 것 같은데요. 중간중간 조금은 답답한 장면들도 있고 영화 속 개연성도 조금은 아쉬웠지만 그래도 킬링타임으로는 좋았던 영화였던 것 같네요. 여러분은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